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정신질환자들이 저지르는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낳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의 퇴근길이, 방과 후 아이들의 학교길이 묻지마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7일 오후 2시 30분경 수업을 마친 아이들의 학교길, 집으로 향하는 아이들 뒤로 한 남자가 따라갑니다. 아이들을 등지고 무관심하게 서 있던 남자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가방에서 둔기를 꺼내 아이들을 공격했습니다. 남자는 집으로 도망가는 남학생을 쫓아가 수차례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괴한의 공격에 두 아이는 머리를 크게 다쳐 몇 차례나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남자는 1년 전까지 이 아파트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종종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손에도 보고, 어린이들 손에도 보고, 소변도 하고. 아이고. 지금은 입에 못 가는 막 그게 들어오려고 했었거든요. 그럼 사실 저가 이렇게 타고 내려올 때 보면 좀 성질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린이들 거의 뒤집지르고 막. 아유. 가위로. 가위로. 예, 하니까. 그럼 애들 얼마나 놀라잖아요. 근데 좀 많았어요. 보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애들 접하면 후에 집에서 자기네가 CCTV 거기가 다른지 감시하는 거 하고 누워서 잘 되면 경찰에 불러가지고 CCTV는 사진 보관하고. 범행 직후 이 남자는 위층으로 올라가서 준비한 농약을 마신 후 아파트 아래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수년 전부터 편집증적 피해 망상을 보이는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들은 뭐 사방에 몰카 해놓고 감시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몰카를 해와 항상 감시를 한다 이런 생각하고 살인자 됩니다. 어떤 이런 어떤 증세는 있어 왔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 입원 치료도 시키고 진료를 이제 받았던 거더라고요. 정신질환자에 의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 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침입한 괴한 때문에 평범한 30대 가장은 살인 피의자가 됐습니다. 나중에 애한테도 아빠가 이제 그런 살인죄가 쓰여지면 애한테도 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저희 동네는 안전하다 싶었는데 그것도 안심할 수도 없는 일이고 무서워서 어디 살겠냐고.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9월 28일 밤 11시가 조금 안 된 시각이었습니다. 저녁 운동을 마치고 일찍 잠이 들었다는 김 씨 부부. 얼마 후 흉기를 든 괴한이 거실 유리창을 깨고 집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그럼 사람 이제 커튼을 딱 치니까 밖에 사람 실루엣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쫓아내려고 했는데 에어컨을 막 부시면서 막 밀고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나갔다 위협을 하더라고요. 괴한은 흉기를 휘두르며 김 씨 부부를 위협했습니다. 심지어는 잠에서 깬 4살 배기 아이에게도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애기 잡아놓고 계속 때리더라고요. 이기려고. 제가 이제 계속 쳐다보고 애 좀 놔달라고. 이렇게 하니까는 내가 막 계속 고개 숙이라고 하더니 제가 이제 머리 옆에 측면하고 목 뒤를 찔린 거예요. 남편은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머리와 목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제 입에서 계속 피가 나니까 저는 목이 뚫린 줄 알았어요. 제가 죽으면 식구랑 애가 다 죽을 거란 생각. 머리를 찔리니까 뭐 사람 뒤통수에 대고 낯질해 대는 사람이 저 없으면 식구랑 애기 뭐 그냥 무섭게. 아, 얘 안 죽는다.
칼 나왔으면 좋겠고. 남편이 위험에 처하자 아내도 괴한에 맞섰습니다. 10여 분간 김 씨 부부와 괴한의 사투가 이어졌고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괴한은 부부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남편 김 씨 역시 크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남자분은 이쪽 머리나 목 쪽으로 이제 다쳐가지고 피를 많이 흘리고 그쪽 상처 부위를 붙잡고 이제 주저앉아 있는 상태였고요. 여자분께서는 많이 놀라고 흥분하셔서 이제 막 거의 덜덜덜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상태였고 아기는 방 안에 구석에 있었어요. 괴한은 사건 발생 약 1시간 전부터 주변을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골목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 골목에서 어두운 골목에서 낫을 들고 막 그러면서 막 찔러 오는 거야. 그래갖고 막내가 차를 탔는데 우리 딸이는 창문 열어놓을 때까지 찔러 오는 거야. 얼마나 놀래 내가. 그래갖고 내가 막 소리를 질렀어. 사람들 빨리 여기 나오라고 막.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뛰어가고 그런데 이제 내가 나가서 소리 질러니까 그냥 나를 쳐다보더니 놀란 토끼 눈처럼 하고서 그냥 이렇게 해서 시장 안에 들어가 버리더라고. 막 그냥 뭐에 이렇게 겁에 질려갖고서 날뛰는 것처럼 했으니까. 겁에 질려갖고 뭔가에. 흉기를 들고 인근 시장 골목으로 사라졌던 괴한은 약 1시간 뒤 주택가 골목으로 올라와 김 씨 부부가 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들어오다 봤더니 계속 괴한 얘기했어요. 너네 오늘 내가 다 죽여간다 그랬어요. 왜요? 왜 이런 얘기 안 하고? 족보로 인정을 안 해준대요. 예? 족보로 인정을 안 해준대요. 오늘 내가 니네 오늘 내가 다 죽여버린다. 예. 일면식도 없는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고 조용한 주택가를 공포에 몰아넣은 50대 괴한. 그는 어떤 사람일까? 2010년 11월경에 한 번, 그 다음에 11월 말경에 재입원 한 번, 그 다음에 금년도 8월에 한 번. 그래서 짧게는 보름에서 많게는 30일까지, 한 달까지 그 치료한 경력이 세 번이 있습니다. 노모와 단둘이 살았다는 남자는 작년부터 알코올성 정신질환이 심해져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 아들이 실수한 것 같은데 결혼도 안 했어요. 지금 57인데 결혼도 안 하고서 이제 집에 들어야 뭐 식구가 있나 새끼가 있나 이게 제가 쓸쓸하고 재미없죠. 뭐 그게네 나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그저 술이나 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이번에 와서 보름 딱 나와가지고 치료해서 또 괜찮았는데 괜찮으니까 또 술을 먹어가지고 또 환청이 왔어요. 그날도 환청이 들렸다고 합니다. 자기를 뭐 죽일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초조해요. 그 환청이니까 그러고 나보고 누구하고 싸웠냐고 또 물어보고 뭐 누구 말소리가 들린다고. 지금 이때쯤 난 거예요. 지금 한 7시 됐나? 7시쯤에서 없어졌어요. 여기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정신질환자들은 환청과 망상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주국립법무병원에는 치료감호법에 따라 정신 이상을 이유로 형 집행 대신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범법자 1,020여 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수감자의 3분의 1은 살인죄입니다. 취재진은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 치료감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살인,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이유는 환청과 망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어떤 환청 들게 됐는데? 죽이라고. 예. 때리라고. 예. 칼로 찔러 죽여버리라고. 그래. 그리고 거울이 세정장으로 보이고 막 저라고 그랬어.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이 씌었는지 귀에 자꾸 들려요. 환청에 들리면 혼자서 얘기를 해요. 혼자서 대화하는 식으로. 예. 그러고 나 같은 경우는 옆에서 대화를 위해 뒤에서요. 이게 그만 하면 난 딴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혼자 이야기 듣는 거예요. 누랑 얘기, 판사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에 제가 받는 중이라고 얘기하고. 환청과 망상의 원인은 뇌의 신경전달 물질이 과다 분비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헛것을 본다고 하죠. 환시 또는 헛것을 듣는 환청 또는 실제 하지 않는 것을 접촉하고 만지는 느낌을 받는 환촉 이러한 뇌기능상의 이상으로 인해서 그 이상현상을 인지하게 되고 그 지각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이 마치 자신을 공격하는 괴물로 보일 때도 있고요. 또는 가만히 있는데도 자신에게 흉기를 들이대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인지되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극심한 피해 망상에 시달려서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고 그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해치려 한다라는 그런 이제 망상으로 인해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죠.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해서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마다 2천 건에 달하는 정신질환자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일반 범죄자보다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범행의 이유로 환청과 망상 증상을 들었는데요. 사실 정신분열병은 100% 완치는 어렵지만 약만 꾸준히 복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사회활동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치료가 가능한 병이라고 합니다. 거기 가려! 가려! 거기 가려! 가려! 지난 5월 대전 도심 한복판에서 50대 남자가 흉기를 들고 활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자는 차도를 거꾸로 내달리며 운전자들에게 흉기를 들이댔습니다. 무기 뭐 낫 같은 것도 낫으로 낫이었던 것 같아. 낫을 어떻게 하고 있죠? 낫으로 그러니까 막 휘둘렀죠. 그러니까 경찰에 도망가면서 추격하니까 대항한 거죠. 와, 아 뭐 차도를요? 차도에서 그랬어요. 대로에서. 차 다니는데. 네. 아니 뭐 침대에서 날 뛰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같은 소리가 딱 지그재그로. 아 여기인가요? 반성역이 아닌데? 그러니까 최초 신고는 저희가 순찰차를 타고 또 이제 추적을 하니까 다시 또 내려와서 그때 이제 116번 버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버스 운전자님은 잘 모르시니까 문을 열어주려고 했던 상황이죠. 아, 116번 버스가 여기서고요? 예예. 예. 그러니까 피의자는 타려고 했었고 예. 저는 타지 버스를 탔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기사님이 그거 보셨나 봐요. 예, 예. 흉기를 휘두르며 도망다니는 남자를 잡기 위해 8차선 도로에서는 20여 분간 위험천만한 역주행 추격전까지 벌어졌습니다. 경찰 3명이 달라붙어 격투를 벌인 끝에 남자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검거 당시 남자가 휘두른 흉기에 경찰 2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 남자는 구치소 대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과도보다 큰 칸은 특수공무집행방에 치사로 이제 검거를 했는데 현행범으로 검거를 했는데 예. 이 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정신병자는. 그러니까 예. 이 정상적인 이 사고가 있어야지 예. 정상적인 사고로 봤을 때 조금 미약하다라든지 예. 이렇게 됐을 때는 범죄가 이게 인정이 되는데 범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남자는 정신장애 2급으로 지난 10수년간 4차례 정신병원을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남자의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아들은 최근 들어 약 먹기를 굉장히 꺼렸다고 합니다. 내가 그 순간에 집에서 있어도 좋게 해줬지만 약도 안 먹지. 병원에서 약을 다 먹이는데 약도 안 먹자 했지만. 아, 약을 안 먹었어요? 약이 질려서 약 안 먹더라고요. 약이나 못 먹었어요. 죽는 애한테 못 먹겠다는 게 없어. 공격을 옆으로 가면 약을 한 달 걸 내가 타놨어. 예. 근데 좀 먹자. 너 약 얼마나 먹었니? 예. 다 먹었어요. 예. 화장실 가고 그렇게까지 지냈으니 공주 국립법무병원에서 만난 재소자들도 대다수가 범행 전에 약을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장이 떨어지신 거죠? 그때 약을 먹고 있던 주인이 제가 안 먹었죠 약을. 약 먹으라 약 먹으라 하는데 전 알아서 먹었으나 아무튼 거짓말 좀 했죠. 아이고. 그럼 안 드셨구나. 그럼 약은 어떻게 했어요? 약봉이 내 창문 먹으면서 버려버려. 관장 버리죠. 아 쓰레기통에 버리고 알잖아요. 그래서
성문 밖에서 빨리 먹어요. 제 딸에는 한 알 정도 해서 한 가지 외니까 안 먹었었는데 이게 악화해가지고. 약으로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면 정신분열병의 주요 증상인 환청과 망상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 치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약물 치료입니다. 또 넘기고 말을 시켜보고. 말을 시켜보고. 또 이렇게 먹고 나서는 빨리 화장실에 못 가게 만들고. 이 집어넣어가지고 혀 밑에다 해가지고 갈 수도 있거든. 그럼 그동안 약물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변했을까? 이곳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온 재소자들의 가장 큰 변화는 자신이 아프다는 걸 인정하고 약을 먹어야 낫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꾸준히 약을 먹으면서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는 믿음도 생겼다고 합니다. 사건이 나서 여기 들어와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강원생님들한테 물어봐요. 우리가 약을 먹으면 우리가 별에 나서가는 거를 느껴지냐고 보이냐고 왜 보이냐고 언니가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치료진이 하는 말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서가는 모습이 보여진대요. 주선생님이. 이제 와서 이제 딴 분들이 일반 사람들이 보면 이 환자들이 왜 여기 있나. 뭐 뻔히 정신질환자라고 그러면 무슨 말도 안 통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말도 잘하고 뭐 대화도 잘 된단 말이에요. 그냥 계속적으로 정신이 이상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약을 먹고 이 약을 복용하고 또 그런 상태에서 사회활동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환자가 사회에 복귀한 뒤입니다. 치료와 관리는 모두 가족들의 몫이 됩니다. 큰 자식이 그렇게 없으니 제 자식이 내가 죽었는데 그놈이 병원에서 나 치료 안 해주고 나가라 하면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자식들 설명제도 써야 저희도 밥 하나로 벌어먹고 사는 저희도 바쁜 놈들이 뭐 저희 형이라고 해야 돼. 그게 문제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내 욕심이지. 국가에서 이런 사람은 이제 어떻게 대처할 때만 안 되어주나. 우선 그게 앞섭니다. 그뿐이에요. 치료와 관리를 가족에게만 맡기는 동안 그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 사회와 가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정신질환 아들을 돌보고 있다는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고를 냈다는 그런 경우 하셨나요? 계속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상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 조금 좋아졌다가 또 이제 조금 지내다 보면 또 나빠졌다가 그래서 또 입원하고 또 입원하고 남들을 이제 두려워하기 때문에 밖에 가족들하고 같이 안 나가면 이제 밖에 잘 안 나가는. 영화를 보더라도 이제 제가 같이 가져야 되고 운동을 하더라도 이제 제가 같이 가야 되고 저희 가족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건강 관리라도 해야 되니까 같이 이제 돌아갑니다. 군대에서 성폭행을 당한 후 정신분열 증세를 보여왔다는 아들. 최근 어머니가 일 때문에 메모해둔 집 주소를 보고 그 집을 찾아가 이유 없이 상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합니다. 아들은 현재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코청이야 뭐 말로 이루 뭐 할 수가 없죠. 그거는 이제 가족들 모이게 또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뭐 얘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하다 보니까 참 돈을 내가 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가족들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고 제가 만약에 또 일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동생 혼자 나오면 이제 그냥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혼자서는 혼자서 다 남았다고 생각하면 이제 혼자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미 산업화 후기 대단히 개인주의적이고 파편화된 가정의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과 가정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와 보호와 치료를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가족 간의 정이 있고 관심과 애정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문성의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환자를 가장 근거리에서 돌보는 가족들이 범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망상장애로 정신장애 2급인 김모 씨는 부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죄로 치료감호소에 들어왔습니다. 거의 맞아요. 많이 되시죠? 거의 되는 정도 아니죠. 우리 여동생한테 제 얼굴을 모두 뭐라고 오빠로서 저 같은 건 너 오빠, 우리 오빠 하지 마냐 제가 이렇게 하겠어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죽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머니 나 때문에 부모도 없고 그때 내가 어떤 행동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는 계셨어요? 그때 몰랐죠. 흥분해서 나중에 제가 119에 전화해서 어머니 아버지 입원을 시켰어요. 제가 힘드는 거 봐서 술 깨가지고 키를 보니까 술이 확 깨더라고요. 그래서 119에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입원시켰어요. 입원시켜가지고 많이 호전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버님도 병원에서 운영하시고 국립법무병원의 통계에 따르면 치료 감호 처분을 받은 정신질환 살인범 중 거의 절반이 가족을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보호자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지난해 9월 출근길 대구 도심 주택가에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50대 남자가 아침 운동을 가던 60대 노인을 무차별하게 폭행했습니다. 시멘트 벽돌로 얼굴을 공격당한 노인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얼마나 집중적으로 담배를 공격 안 해. 어쩌고 담배를 이거 조금 눈치가 없게 담배가. 노인을 살해한 남자는 골목길을 지나던 고등학생도 공격했습니다. 이거 남자들 다른 사람 이거 몇 명 있었는데도 다 한 차례씩 맞고 갚았다니까 도망갔다니까. 딱 저기가 대만 이거 탈시면서 그때 팍 쳐버리긴해 사람이 갑자기 띵하거든 아닙니까. 마침 현장을 지나던 황 씨와 동네 주민 몇몇이 몸싸움 끝에 남자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며칠 전부터 이상한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남자는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집에는 아무도 없는 듯했습니다. 2년 전 이 동네로 이사와 누나와 단둘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나 역시 정신질환자였다고 합니다. 둘이 다 좀 아는 사람. 누나가 더 심해는 되기지. 막 떼고 울고 막 욕하고 막 이러고. 그는 현재 공주 국립법무병원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병동은 크게 안정병동과 치료병동으로 나뉩니다. 그나마 상태가 호전된 환자들이 모여 있다는 안정병동. 국가적인 지원이
칩을 넣어서 네. 음식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명이 서로 얘기하면서 사람을 조종하고 네.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이런 데나 가두고 네. 임상실험하고 벽돌로 노인을 공격한 남자는 상태가 더 심각해 집중적인 치료를 요하는 치료병동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취재진과의 면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심각한 망상장애를 겪고 있었고 심한 자해 행동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태가 심각했지만 그는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았고 약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폭력 혐의로 수차례 징역형을 받았지만 치료감호소가 아닌 교도소에 수감됐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그 가족들이 그 이야기하면 정신분열 증세로 보여가지고 2006년도부터 입원 치료도 하고 그 약도 타먹고 증세가 좋아지면 또 퇴원하고 집 오가 있고 이런 쪽. 그럼 병원 치료는 제대로 받은 것일까? 남자가 다녔다는 병원에 치료 경과와 퇴원 후 조치에 관해 물어보았습니다. 들어주면 그래도 보통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장기간은 아니에요. 지금 뭐 수개월 입원하고 이런 건 아니고 가족하고 협조가 안 되고 본인하고 협조가 안 되면은 네네. 일찍 퇴원하는 거죠. 아... 그렇죠. 우리 병원에는 한 번만 왔네요. 이후에는 어떻게 된 건지 저희들이 모르고. 네. 최중우선 일주일? 8일 정도 2007년도에 입원해 계셨었는데 네. 8일 정도밖에 안 계셨네요. 정신질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는 지역정신보건센터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 등록이 되면 정신보건 전문가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담 및 치료에 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남매는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할 경우에 치료 감호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이제 퇴원할 경우에 그 지역 사회에 가서 이제 관리를 받으면서 이런 사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 저희들한테 그분에 대해서 신원이라든지 이런 걸 보내 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그걸 거부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그런 정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지역 주민센터에서 관리받을 수는 없었던 걸까? 한 명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남매는 오랜 기간 단 둘이 살아왔습니다. 동생은 공주 국립법무병원에서 12년간 치료 감호를 받게 되었고 사건 이후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누나는 재발의 위험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법무부는 치료 감호소 수감자를 대상으로 사후 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까 보호자 없는 가족노자에 대해서 그 지역사회 국공립병원과 연계해서 그 계속 입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 그 조항 그러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 가지고 치료 감호소에서 10년 동안의 무상 외래 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예.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호 관찰 기관은 현재 지금 3년인데 이걸 5년으로 연장을 하려고 하는 안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시 또 이걸 1차 연장을 해서 10년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질환자 보호와 관리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쌓는 일입니다. 치료 감호소든 교도소든 뭐든 이제 형기가 끝났을 때는 사회를 돌려보내는데 사회 안에서도 사실은 관리 감독이 돼야 되는 그런 지금 대상자입니다. 이분들은. 치료 목적으로도 관리가 돼야 되지만 사회 방위 목적으로도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기관이든 사실은 일종의 이제 등록 제도 같은 거를 확실히 운영하면서 정기적으로 이제 관리 감독
이 적절한지를 파악을 해서 국가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들이 이제 약을 복용을 스스로 못한다. 이런 부분은 사실 얼마든지 제도 설계를 잘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타 선진국들 보면 호주나 미국에서도 지역사회 치료 명령 제도를 이제 실시를 해서 이제 지역사회에 있대 그런 이제 치료를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은 굳이 감금을 시키지 않아도 지역사회 내에 있지만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인 거거든요. 그들도 지역사회에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머물러서 이제 치료도 받고 혹은 이제 사회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설계가 저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지역의 정신보건팀이 주 1회 환자를 방문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외래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부담을 덜고 정신질환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함입니다. 우리도 우리 실정에 맞는 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는 위험해, 우리 동네에 정신질환자 시설은 안 돼 하는 편견이 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 미비로 이어지고 결국엔 누구든지 묻지마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홍대 청소 노동자들을 기억하십니까?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벌였던 49일간의 투쟁은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과 처우를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1월 3일, 홍익대학교에서 근무하던 청소 노동자와 경비원, 시설 노동자 170명은 전원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학교 측에서 계약 해지에 대한 사전 예고와 상황 설명이 없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이 우리가 하루아침에 신장 딱 세고 오니까 당신네들 뭐 저기 용역일자 계약 만료돼서 갔으니까 당신은 우리 직원 아니다. 그만두고 가시오 할 때 어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홍대 측은 전년도까지 청소 노동자들이 속해 있던 용역업체와 재계약을 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했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은 학교 측이 용역업체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자신들이 노조를 결성한 것 때문이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속상했죠. 이럴 수가 있나. 학교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왔는데 제일로 약하고 정말 낮은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저렇게 대할 수가 있나.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면서 청소 노동자가 한 달에 받은 돈은 75만 원가량.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폐지를 팔아 쌀을 구입해 식사를 해결했지만 학교 측에서 못하게 한 이후엔 그마저도 어렵게 됐다고 합니다. 청소 노동자는 제일 말단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급여도 그만큼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했었는데 쫓겨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당당하게 뭔가 이건 아니다 싶은 게 그래서 싸우게 됐던 거죠. 누군가의 아내이자 어머니인 청소 노동자들. 청소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시민들은 그들의 목소리에 주목했습니다. 지난 2월 20일 학교 측은 새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 최저임금 보장과 전원 복직에 합의했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은 정거농성 49일 만에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8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렵사리 을체를 되찾은 올해 61세의 노문희 씨. 가시려면 몇 번 갈아타고 가셔야 돼요? 세 번. 세 번. 그 버스 한 번, 지하철 두 번. 서울 금천구에서 홍익대학교까지 걸리는 시간은 1시간 남짓. 청소일을 시작한 후 지난 9년 동안 매일 이 거리를 오갔습니다. 근무 시간은 8시부터지만 7시가 조금 넘으면 일을 시작합니다. 어디부터 가세요? 시장씨. 시장씨. 지난 97년 남편의 사업 실패 후 혼자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노문희 씨. 학생과 교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청소를 끝내야 한다고 합니다. 건물 3, 4층에 있는 9개의 강의실을 혼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보다 그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일하면서 이렇게 교수님이고 학생들이고 일하면서도 몰라요.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이제 보니까 투명 인간이라서 보이지가 않아서 그랬었구나.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여겼다는 노문희 씨. 그러나 49일간의 투쟁 후 일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종 뭐 하인 그렇게 일시키듯 그렇게 해도 아무 소리 못했죠. 무슨 소리 하면 일 못하고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이제 부당한 거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고 힘이 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도 있고. 퇴근 시간은 2시간 빨라졌고 한 달 월급은 89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을 살짝 넘는 금액입니다. 식대위도 매월 5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 환경은 여전히 열악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머님 이게 새는 건가요? 네, 그렇죠. 텀 지금. 아, 비 오면 여기다가? 비 오면, 네. 처음에는 장마철 올해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방 안이 곰팡이가 다 서렸었어요. 근데 계속 이제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막 이래가지고 좀 낮은 거지. 계단 밑, 화장실 옆, 엘리베이터 옆 등이 이들의 쉼터라고 합니다. 아니, 또 둘이서 누우면은 옆으로 누죠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네, 예, 옆으로. 왜냐면 안 누워져요? 어떻게 누우면 닿죠? 네, 그렇죠. 누우면. 내가 키가 크니까. 베개 놓고 오면은 저기지. 아기. 네, 땅이죠, 땅. 땅. 네. 좁구나. 청소 노동자들은 학교 측에 대화를 요구하지만 학교 측은 응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5일 홍대 측은 청소노동자 이숙희 부회장과 공공운수노조 간부 5명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학교 측은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이유로 1억 원, 농성이 진행되는 동안 손해본 비용이라며 1억 8천여만 원, 총 2억 8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전기세하고 소득세 내라면 우리가 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거는 우리가 낼 수가 없죠. 왜 우리가 자기네 식대를 우리가 왜 내야 됩니까? 그리고 자기네가 철하했다고 해서 수당을 왜 우리가 내야 됩니까? 청구서에는 술값, 담요 세탁비, 심지어는 일회용 커피 구입비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홍대 측은 술값과 담배 구입비 등 1,300여만 원에 대한 청구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2억 6천여만 원에 대한 소송은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엄청난 그 숫자 그거 손해배상 청구한 거 저는 그걸 상상도 못해요. 그 많은 돈을 우리가 뭐를 해서 갔겠어요. 우리 월급을 얼마큼 줬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우리한테 청구한다는 거는 도저히 이렇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홍대 측의 소송에 대해 물었습니다. 예, 학교에 들어서 50일 가까이를 갔다가 저희 정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안 되는 건 아니겠어요. 학교 측은 당시 사태의 원인이 청소 노동자들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계약 만료 이틀인가 남겨놓고 그 사람들이 계약을 못하겠다. 네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왜 못하느냐 그랬더니 그 근무자들이 본인들이 그 고용 계약서를 써주질 않은데 어떻게 자기네가 하느냐. 그러면서 날짜가 지나갔으니까는 네. 날짜 계약이 만료가 되니까 회사에서는 자기네가 지휘권이 없으니까는 나가겠다고 나간 거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학교가 용역업체와 재계약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사인 동의 안 하셨어요? 아니 아직 계약서 안 됐는데. 12월 32일까지니까. 아.
계약이 된 다음에 사인을 전 영역하고는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랑 먼저 요기사 계약을 하면 네. 그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오라고 해서 사인을 하게 하죠, 우리를. 우리가 노동자들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뭐를 근거로 해서 작성합니까? 학교에서 돈을 준다, 얼마 준다는 그 금액을 갖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의미대로 학교에서 얼마 들지 모르는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 주겠다 해가지고 계약 작성한 게 아니잖아요. 뭐 학교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 그 주장은 안 맞지 않죠. 홍대 측은 청소노동자들이 계약 해지됐기 때문에 학교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도 농성 기간 중 대체 인력 비용까지 청구했습니다. 해고를 시킨 다음에 신입사원이 올 때까지 그 비용을 내라. 내지는 그 아니면 집주인이 방을 빼라라고 얘기한 다음에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월세를 내라. 주장 자체로 법률상 성립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것은 양심적으로 조금 하기 어려운 주장이 아닌가. 학교는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청소노동자들은 용역업체와 다시 근로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홍대 청소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사용자인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같은 이유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고용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이 뭐 해고되든 아니면 노동자 관련된 어떤 분쟁이 일어나든 그건 내 일이 아니다. 그 사람 그 당사자 고용한 사람들하고 그걸 해결하라. 근데 이제 그 아직 그런 법이 이제 마련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원청 같은 경우는 아직 그 현재의 법에서는 내가 이제 뭐 책임이 없다. 면피다. 하청 노동자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법을 확대해서 여러 가지 노동 기준이라든가 원청의 책임성이라든가 노사관계의 노조 설립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더 그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의 이제 법이 좀 바뀌어져야 될 것이고. 청소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열악한 휴게 공간을 개선하고 최저임금법 개정, 고용승계 의무화를 법으로 추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금은 좀 높아졌어요. 뭐 그래 휴게 공간도 생겼어요. 근데 그들의 이 노동자로서 혹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 차별적 청소노동이나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무시한다라면 그거는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모든 노동은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알렸던 청소노동자들. 그러나 그들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못하지 배우지를 않는 거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힘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해서 부자가 되면 얼마나 그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청소원이라는 직업 종사자가 임금 노동자 중 네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들을 마치 없는 존재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 홍익대학교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책 제목이 우리가 보이나요입니다. 더 이상 유령 노동자로 살고 싶지 않다는 이들의 외침에 이제 우리 사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오늘 피디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지만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